안녕하세요. GK 유니온 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한 가지 실험을 할 건데요. 워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지 질문이 많은데, 글러브 워시, 전용 글러브 전용 워시액이랑 물 샴푸, 중성 세제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워시를 위해서 장갑 두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. 워시액 장갑 두개 준비했고, 비교를 위해서 왼손은 물 샴푸, 오른손은 워시액, 글러브 워시액으로 한번 세척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글러브 워시 전 상태는 이렇고요. 오케이, 장갑이고, 아이고 말고 미나 장갑. 자, 왼손은 물 샴푸, 오른손은 워시액이에요. 좀 글러브 상태 그래도 좀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좀 때가 탔죠? 몇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. 자, 워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왼손 맞나?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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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은 물 샴푸로 먼저 세척 한번 해볼게요. 물 샴푸. 적당량을 좀 부어주고, 나 이걸로 안 하려고 그래. 일단, 물 샴푸는 향기는 좋아요. 중성세제이기 때문에, 웬만하면 중성세제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. 라텍스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세제로 하기를 권해드리고, 때가 좀안 빠지는 부위에 좀더 뿌릴게요. 뭐 때나 이런 건잘 빠지고요. 좀안 빠지는 부위에만 뭐꼭 깨끗이 쓰시고 싶다 하면 좀더 해가지고, 대신에 세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세제가 장갑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. 사실 물로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인조잔디에서 사용하시면 까맣게 때가 탈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신경 쓰이시면 이런 글러브 워시액이나 물 샴푸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물로 헹궈 주기만 할게요. 어느 정도 세척은 된것 같으니까.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된것 같죠? 깨끗해졌죠?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비누 물이 빠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워시 해주시면 깨끗해졌죠, 확실히? 일단 물 샴푸 는뭐 세정력도 나쁘지 않고, 일단 물 샴푸다 보니까 향기가 좋아요. 그래서 자주 쓰긴 하는데, 글러브 워시가
좀더 때가 잘 빠진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엔 글러브워시로 한번 해볼게요. 좀 적시고 물로 살짝 적셔주고 워시액. 워시액은 냄새는 조금 달라요, 확실히. 물샴푸랑은 다르고. 그래도 글러브 전용으로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제일 믿고 쓸 수가 있겠죠? 약간 폼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짜면은 이렇게 나와요.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바로 거품 형태로 나와서 좀 사용하기에 좀 편리하고요. 향기는 물 샴푸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좀만 더 때묻은 데다가. 너무 많이 했나? 어차피 뭐 많이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?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물로 결과적으로는 물로 거품기만 빼주시면 상관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글러브워시가 좀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둘다 최종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빠지는 거 있어서. 네, 한번 세척해주고 마무리할게요. 확실하게 중요한 거는 어떤 세제를 사용하시더라도 비누기가 남아있으면은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비눗물을 확실하게 빼주는 게 중요해요. 비눗물이 안 나올 때까지 잘 짜주세요. 대신에 장갑을 너무 이렇게 뒤틀거나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장갑마다 재봉선이 있는데 그런 재봉선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너무 가하시면은 좀 장갑에 무리가 뭐좀 손상이 갈 수가 있대요. 확실히 깨끗해졌죠? 좀더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하얗게 됐네. 세정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. 둘다 깨끗한 것 같아요. 자, 우노알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른쪽 왼쪽 보이시나요? 둘 다 깨끗하게 됐죠? 페이의 장갑. 종합해 봤을 때는 둘다뭐 크게 세정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둘다 세정력에 있어서는 괜찮고 뭐 세정력은 뭐 둘 다 좋은 것 같고요. 뭐 향기
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울 샴푸가 개인적으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말려보고 뭐 그림력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고 워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. 워시 하시고 보통 어떻게 말리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뭐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시면 됩니다. 대신에 직사광선은 절대로 피하시고요.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말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라텍스에는.